예전처럼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좀 변신시킬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시크하고 도도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아이라인에 포인트를 줘서 변신하면 될 것 같아요. 아이메이크업이 돋보일 수 있도록 피부톤을 깔끔하고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이메이크업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눈 밑에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는 게 확실히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커버해주시는 게 아이메이크업을 살리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에요. 눈두덩이가 부어보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음영해질 수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줄 건데요. 또 가을이기 때문에 너무 매트한 느낌보다는 살짝 샤이한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게 미세한 펄이 들어있는 걸로 이용해서 눈이 부어보이지 않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. 눈매의 그윽감과 깊이감을 더 주기 위해서 같은 컬러의 섀도우로 언더라인을 가볍게 메꿔주세요.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메꿀 건데요. 첫 번째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꿀 거예요. 아이라이너 두 번째 단계인데요. 이전에 사용했었던 라이너 브러쉬보다 조금 더 섬세한 라이너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눈꼬리를 그리실 때에는 정면을 보고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디테일할 수 있어요. 속눈썹을 풍성하게 연출해서 엣지 있는 눈매를 마무리해보려고 해요.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세련된 컬러의 립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3단계로 발라보려고 해요. 첫 번째는 베이직한 컬러로 립 전체를 끈정리를 할 거예요.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컬러로 입술 전체에 가볍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입술 안쪽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셔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마무리로 글로스를 가볍게 얹어줄 거예요.